박시아님, 무료점사 가능하, 야, 초반부터 무료점사 얘기하지 마라. 무서워. 어? 자, 그 다음에, 뭐야. 미순, 김미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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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영님, 시작.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장도령, 안녕. 야, 장도령이 혹시 그날의 그 장도령 맞지? 긴 머리, 문숭이, 언니 나왔다. 안녕. 오팔, 안녕하세요. 이름 없음. 우민혜님, 이혜영님. 캬, 너무 이뻐요. 스타입스 올라갔어. 세희님, 안녕하세요. 이현수님, 반가워요. 모두가 행복한 방송 기자분들. 와, 장도령님 나만 말하셨어요. 벌써? 네. 무서워. 너 왜 그러는 거야? 오늘도 좋은 하루. 엄지척. 자, 여러분. 골드진주. 아, 신뚜껑. 조수정님. 안 멋져요. 멋진 척 하는 거예요. 저 살 빠진 거 같지 않아요? 네. 우리 이렇게 보시면. 살 빠진 얘기 좀 해줘봐. 난 이 살, 여기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좀 그렇죠. 밥도 못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대만신들 찐팬입니다. 감사해요. 해리포터 눈꽃마녀 선생님 오늘도 빠져있습니다. 의상 아름다워. 허리 강조했습니다. 오늘 날씬한 척 해봅니다. 오은실 씨, 그래, 빠졌어요. 진짜 빠졌어요. 마녀처럼 시크하고 멋있어요. 스텔라 찡, 홍실미연, 이은정님, 노정남, 이름 좀 발음 힘드네. 씬, 두비두박, 조화커피, 김미경 씨, 도솔지인 유튜브, 어? 도솔지인 유튜브님도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 아닌가 혹시? 소영님, 은성님, 이형님 너무 빨리 올라가서 더 예뻐지셨어요. 이쁜 척 하는 거 힘들어요. 와, 선생님 지금 시작하자마자 100명이 들어오셨는데. 아, 많이 들어온 거야? 한번 인사를 그래도 어떤 거 하시는 분이신지. 그렇지.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지 잡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그전에 보셨던 분들은 한 번씩 제 얼굴 보셨을 거고, 요즘 시대의 대만신들에서 대충 활약하는, 맹활약은 아니고 대충 그냥 활약하고 있고, 신테마록의 MC를 또 보고 있으면서 테마록을 열심히 찍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깥에는 지금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이 지나서 차가 좀 밀리는 게 덜하죠? 그래도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강남이, 역삼동이 이글이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나 이거 꼭 라디오 같지 않아? 나 오늘 분위기 라디오 같아요. 분위기 한번 잡아서. 별이 빛나는 밤에. 박수 짝짝. 진짜 터져. 박수 짝짝. 모자 너무 멋져요. 머리 드라이 별로 많이 못 해갖고 제가 좀 모자를 썼어요. 얼굴 가리려고. 눈치 채셨나요? 다음 주에도 나오시나요? 나올까 말까. 자, 장도령 2만원 여신 강림. 야, 도령아, 내가 너한테 죄를 많이 졌나보다. 미안하게. 어떻게 잘 지내는겨? 공주님 같으신 눈꽃마녀님. 오, 나 공주 됐어. 웬일이야. 선생님, 이제 신테마로 MC를 하기 전에 이제 한번 실시간에 오셨었고, 이제 또 테마로 MC를 하시면서 또 시대의 대만신들에서 나오고 계세요. 좀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전에도 신테마록이나 뭐 더마스터 때문에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길거리에서 간혹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의 만신, 시대의 대만신들, 이 프로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나가면 태바사, 태바사, 뭐, 엑소시트, 누구 뭐, 뭐, 더마스터, 뭐, 이렇게 가져봐, 막 이러는 거라면 시대의 대만신들을 딱 나무라서 지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대만신이다 이러고 그러면 아닌 척하고 마스크 썼으니까 아닌 척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봐 카스에 사진 있잖아 근데 실시간으로 올리니까 카스를 그분들이 이제 내 카스의 이웃이었나봐 맞잖아 옷 똑같잖아 마스크 써도 똑같아 대만신 대만신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 대만신이니까 아 문수이 산나야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래 이 집에야 나도 사랑한다 아 요즘 공부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우리 신딸이 원래는 오늘 같이 나오려고 했어 그래갖고 엄마 갑자기 스트리밍 스케줄 생겼다 엄마가 너 좀 밀어줄 테니까 출연 좀 해라 네가 점사 좀 보든지 밥값을 해라 내가 이랬더니 엄마 저 예약 있어요 이러는 거야 차였어 까였잖아 그래갖고 또 이 불병기에 정말 예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특한 맞아. 거지 요즘 힘든 제자들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어여 점을 봐라 그래갖고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연 신녀님 정주희님 눈꽃마녀 잘 어울리네요. 너무 예쁘세요. 만신 잘 보고 있어요. 오, 역시 만신이 대세인가 봐. 살 빠진 것 같아요. 너무나 예쁘세요. 아, 이거 긁으면 한 줌이야. 떡칠해서 떡칠.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만신들, 이제 지난주 임덕영 선생님들도 임덕영 선생님도 오셨었는데,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뭔데요? 아니 출연자에 대해서 알려주나요? 아 무슨 알려줘 알려주기 너무 다들 잘 맞추시니까 아닌데 나는 그래도 별로 덜 맞춰서 아까 대충 열연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정말 나이는 가르쳐줘요 그 나이가 뭐냐면 몇 년생인지 60년생 뭐 69년생 58년 이렇게 딱 그거야 근데 여자 남자 근데 원래 한 5편 할 때까지는 찍을 때까지 안 알려줬어 근데 하도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학대다 만신들 불러다 놓고 학대한다 연검 테스트한다 지겹다 왜 이러냐 막 이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우리 박 작가가 등쌀에 못 이겨서 몇 년생 남자 여자 딱 거기까지 그게 다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5반기 꺼내갖고 가수일까 파란 거 아니야 빨간 게 나와야 그 직업이 맞는 거고 뭐 나름의 연검을 뜨고 이제 화경을 보고 팬이에요 신태만으로 잘 보고 있어 아니 이거 다이제즈 온나 이름이 어렵네요 네 감사해요 신태만으로 많이 봐주세요 감사 감사 하여튼 그게 고정도가 딱이고 나머지 진짜 연검 뜨는데 컨디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다들 바쁜 선생님들이잖아 다 대만신이고 잘 나가는 선생님들이라 스케줄이 빡시고 바쁘고 힘들고 이러면 그날 좀 영검이 그냥 대충 뜨는 거지 좀 벅차 지안지안 김플라워 실제로 배웠을 때 화장 안 하셨는데 나 봤어? 진짜? 사인 부탁 못 드린 게 아니야? 아니 나 맨 얼굴에 꾀죄죄한 거 봤을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신당에 오시면 화장 안 해요 근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 오 뭐라고 해요? 아니 쌤 저기 저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예의가 없으신 듯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비비 발랐지 저 혈액형 B형입니다 좀 B형에 또라이가 많죠 박순미, 제 아는 언니 애기 동사가 있거든요. 올라가서 못 읽었어요. 김유유, 코디는 따로 있어요? 코디는 없어요. 혜진쌤, 반가. 부산 이름에, 부산에서 신당 잘하고 있는 겨. 혜진쌤하고도 친해요.
신뚜붕 대만신에서 올라갔네요. 이병길님 결혼 운 봐달라고 실물이 더 예쁜데 누가 민원을. 아, 이현수님은 저를 만났죠. 신뚜붕. 자, 대만신에서 이유엽쌤하고 신랑이 벌리실 때 너무 귀여우세요. 사실은 이쌤하고 저하고 친해요. 친하고 되게 사이 좋아. 근데 나 이 말하고 싶었어. 덕자 언니하고도 친하고. 근데 임덕영쌤 오래됐죠. 방송 처음 나올 때 임덕영쌤이 나한테는 멋있었지. 자, 10만원 실장님 사랑해요. 실장님 리차드가, 야 너는 씨 나를 위해서 넣어야지 우리 매니저를 위해서 사랑해요 하고. 아, 나 시상식 할 때 옆에 왔던 우리 신도 그 분이죠. 멋쟁이야. 제주도에 계시는 분입니다. 내일 계양구땅 들어오셔. 나는 모레 들어가. 아, 나 내일 들어간다 언니. 아, 근데 덕사 언니하고는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우러러 보는 존재였지.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직선적이라, 아, 정말 간지나고 저 선생님 멋있다. 그때 이유엽 쌤도 같이 엑소 오리지널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나는 이제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당연하지. 나는 인정할 거 인정해. 되게 멋있었단 말이야. 나 애동 때 봤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어느새 세월이 묻고 언니하고도 친해져서 5, 6년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애교도 떨고, 뭐 술 한잔 먹으면 언니한테 막 애교 떨고 앵기기도 하고. 듬직한 왕언니. 그리고 저기 이우엽 쌤은 실제로 그렇게 막 버락같이 맨날 화 안 내요. 되게 이게 점사 볼 때 굉장히 유해. 설명 잘해주고 땡글땡글 O2S 이건 뭐야. 해외에 있는데 점 예약 가능한. 양소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치야 쿠치? 어? 뭉미 안녕하세요. 미쿡에서 시대의 대만신 보면서 오드리 헵번 씨 팬 되었어요. 쿨하신 것 같아요. 제가 풀도 하지만 진짜 지랄 맞은 것도 있고, 사실 그 이유엽 쌤의 캐릭터는 나랑 똑같아. 내가 그런 건데 오히려 이 쌤 상담하러 가시잖아요 여러분. 아주 따뜻한 남자예요. 그리고 이 쌤이 또 그렇게 버럭을 해야 또 방송에 묘미가 있지. 이렇게 무게 딱 잡고 덕자 언니가 이렇게 조상 한마디 딱 할 때 또 프로그램이 살잖아. 그럼 또 순하다 언니가 잘, 이게 달래 또. 국민 엄마잖아. 그러니까 순하다 언니는 잘 달래고. 글무쌤은 또 조곤조곤 설명을 참 잘하고. 우리 남현우쌤은 남자인데 이유여쌤하고 반대의 매력이 또 굉장히 자상하고 순진한 샛별이잖아. 그러니까 각자의 캐릭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한 달 전에 저를 봤는데 카리스마가 쩔었어요. 한 달 전에 맨 얼굴이면 동네 아줌마 같지 않았어? 아, 너무 우아하세요. 우아한 척 하는 거 힘들어요. 이러다가도 다중 인격이 한번 튀어나오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나는 내 안에 뭐 나 다중 인격 같아. 지난주 이우엽 선생님 반갑다 친구야 재밌게. 아, 박성호 씨에서 같은 소띠끼리 겁나 재밌어서. 사실은 그 현장이 한 3시간 정도 찍어요. 근데 편집은 50분이잖아. 근데 그 3시간을 배꼽을 잡고 웃은 게 심영래 씨 편하고 박성호 씨 편이에요. 근데 그 실시간에 진짜 우리 시청자분이 보셨으면 뒤로 쓰러졌을 거예요. 너무 웃기고.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더 거기 덕자 언니랑 임덕영 언니랑 우리 그 이유엽 쌤하고 그 요들 춤췄잖아. 너무 재밌었어. 근데 그거 조금밖에 안 나간 거야. 원래는 되게 많이 췄어요. 그래갖고 우리 막 다 쓰러지고. 선생님 왜 안 추셨어요? 저는 사실은 나는 그날 요들송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임 선생님하고 이유엽 쌤하고는 나가서 춤추고 뭐
어서오세요. 이덕화 버전 부탁해요. 뭐 이거 했는데, 능고쌤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노래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고 요절송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그날 나 또 반짝이 옷 입었잖아. 반짝이 옷 입고 서갖고, 뭐, 스위스에 어쩌고저쩌고, 요를 헤이요루루루 했더니, 바로 잘렸어. 그래서 통편집 된 거야. 이거 나가면, 난 매장 나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박 작가가 내가 안쓰러웠나 봐. 그 노래하는 게. 그래갖고 얼굴 표정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너무 웃겨갖고 물을 마시다가 내가 원래는 순아 언니 어깨에다 물을 뿜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심영래 씨 편에는 라면을 쌤이 물을 뿜었거든요. 너무 웃겨갖고. 근데 그거는 좀 추하니까 많이 빠졌어. 너무 귀여워 신나게 봤어요. 귀엽기만 하면 어떡해. 내가 또 연금을 떠야 되는데 컨닝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우리 만신대 불러다 놓고 학대해. 무속신앙 믿으려고 하는 내 누구를 믿으면 되나요? 본인하고 합의가 잘 되고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통편집 됐다니까 물 뿜어갖고. 약간 음치 여러 번 뿜었어. 여러 번. 근데 하나가 나가게 나갔나 보다. 그럼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웃겨. 태희야 열공하니 공부 많이 해야 돼. 성아 그럴 땐 짠 해야지요. 짠 해야지요. 심영래 씨는 진짜 재밌어요. 이게 이제 심영래 씨 찍을 때 사실은 저한테 네가 제일 예쁘다. 너는 만신 같지 않다. 나 지금 자랑하는 거야. 영화 배우 같다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앞대가리를 많이 잘랐어. 민원 들어올까봐. 그 다음에 나보고 농약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글문쌤한테 사실은 당신도 CF 찍자. 그래갖고 또 웃긴 얘기가 되게 많았어. 근데 그 웃긴 게 시간이 아까우니까 다른 뭐 스토리도 있고 하니까 많이 잘렸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그 농약도 너무 웃겼고. 장의사. 나 그거 맞췄잖아. 쓸데없는 것만 맞춰 나는. 거기서 딱 했는데 혹시 보람상조 이러고 내가 맞췄잖아요. 자, 부스파. 마녀쌤,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나요? 아, 저의 에너지는 가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홍줄리안, 둥꼬마님 반가워. 명주 사랑합니다. 반가, 김하나님 반가, 반가. 행복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드니까 사실 살이 빠지잖아요, 저도. 살이 한 거의 한 5kg 이상 빠졌고, 지금 사이즈가 화면에는 이렇게 좀 크게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5호 사이즈만큼 줄어서 옷이 다 커. 그 한 석 달 전에 미리 쇼핑을 했단 말이에요. 시대만신들 촬영하려고 의상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는데 66 사이즈를 당연히 샀죠. 약간 여유 있게. 근데 그게 너무 커갖고 지금 5, 4, 4 반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막 다 파인 거야. 근데 이게 치과 치료 때문에 또 빠졌고 그 다음은 이제 테마로 찍고 MC 찍고 시대만신 찍느라고 힘들었고 그 힘든 와중에도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 건 신에 대한 저의 애틋한 사랑이 심장에서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그거 말고는 원동력이 없잖아요. 저는 그냥 기도 가고 뭐 그러는 거지. 대만신 광팬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죠. 우리 여섯 선생님들 각자 색깔이 너무 독특해갖고 또 한그릇의 사라다 마냥 잘 어우러져 있어서 저는 이 그 프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가서 또 예쁜 척도 하고. 진짜 살이 많이 빠졌어. 선생님 백중행사 그다음 넘어갔어. 선생님 백중맞이 행사는 매년 참여하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아, 백중맞이 행사는 매년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의무사항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조상 중에서도 원지구 한지구 간 그런 조상이 있을 거고 내 목숨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자결해서 가신 분도 있고 객사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분을 일일이 제사로서 챙겨주지 못하는 게 현대인이거든. 근데
반 하루 9월 9일 90날에 지옥의 문이 열리니까 조상님에 대한 아주 소소한 행사지만 의미는 무지하게 큰 거. 그래서 해마다 근데 만약에 바빠서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또 단골 내 만신들이 알아서 다 해요. 저 만신 이틀 만에 전부 다 봤어요. 와, 날밤새고 보셨나 보다. 이게 거의 30편 넘어갔죠? 아직은 아니지. 우리가 그만큼 미리 찍어놓은 거고. 공부를 때려치고 마녀쌤 영상을 정주행하면 어떻게 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홍수마기 접수는 언제부터 하시나요? 홍수마기는 지금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약을 받으니까 금액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 전화로 전화하면 우리 매니저님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잘 합니다. 김남근님, 윤꽃마녀님, 신뜨공 언제나 화려하신데 샵에 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상, 메이크업, 헤어 전부 제가 해요. 직접. 내가 실물로 봤을 때 작고 말랐다고 의외라고. 그래도 키가 167이에요. 근데 약간 허리를 꺼부정하게 이렇게 하니까 마음 먹고 이렇게 딱 피면 그래도 골격 나와요, 여러분. 등껏마녀님 할 말이 있는데요. 저희 엄마랑 저랑 떨어진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엄마랑 떨어지면서 명절 때 만났는데요. 명절 때 엄마가 맨날 누군가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청을 듣더라고요. 근데 환청은 왜 들리는 건가? 아, 이게 종류가 여러 개예요.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정신적인 조현병의 사고 전파장애 이런 의학적인 정신적인 부분에서 환시, 환각, 환청을 들을 수 있고 우리 같은 이제 멘탈계로 접근을 하면 아스타르 계리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빙의와 동등하다. 그리고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나를 괴롭힘을 당할 때 들리고 귀문이 열렸을 때 들릴 수 있고 조상의 바람이 들었을 때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신테마록을 엄마한테 한번 보시라고 이제 전해드리고 싶네요. 눈꽃마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그죠? 아, 그렇구나. 제가 6살에 무불통신 했잖아요. 6살에 이미 말문 다투고 귀신 다 보고 부적 다 쓰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네이버가 처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네이버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딱 생길 때 그냥 가입해갖고 뭐 아이디를 해라 막 이랬잖아요. 나는 뭘로 할까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눈꽃마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꽃마녀로 가입을 한 거야. 제 개인 블로그 아이디도 눈꽃마녀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눈꽃은 설화, 이 서리화, 이북꽃은 구슬할 때 이렇게 서리화를 떡에다 꽂아요. 하얗게 꽃을 종이로 잘라서. 왜요?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이북에서는 석이빨이 내리게, 떡에 내리게, 이 연검이 솟았더라 그러는 그 예절이에요. 그래서 서리화. 그 꽃이 이렇게 소나무처럼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딱 꽂아, 그 흰 꽃이. 그게 창문에 서리 앉았을 때 서리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북꽃에는 서리화를 피고 구슬해요. 그러니까 그 서리화, 그게 설화란 말이야. 눈꽃. 그 다음에 마녀는 악마를 쳐내는 여자 해갖고 무당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은 그게 깊은 뜻이 이북만신이란 뜻이야. 서리화, 이북만신. 그래서 눈꽃마녀가 됐어요. 선녀사탕 넘나 귀여워요. 내가 화장해서 귀여워 보이나? 눈꽃마녀란 이름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혹시 전화상담도 하시나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신당에서 방문 대면 상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전화로도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요즘 추세가 전화로도 상담이 충분히 하시니까.
아, 성우나 배우를 했어도 내가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 난 잘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더라. 또라이 같아. 나에게 뭐야. 행복하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항상 꿈에 우리 집에 오셔서 밥을 드세요. 어떤가요? 아, 이거 할머니를 한번 풀어줘야 되는 선몽이에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할머니가 식사하는 꿈을 꾸고 그 많은 가족 중에 행복하자님의 집에 오는 건 그 집안의 가족들의 정성으로 천도를 바라는 뜻이 있어요. 형제가 여럿인데 그 형제 집에만 오는 건 그분한테 받아 드시고 싶은 엄마의 그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나 지금 답했어. 할머니가 구해놔서 답했어.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은 테마할 때 기공 테마를 하는데 일반 테마랑 기공 테마를 하고 나 이거 옛날부터 말하고 싶었어. 테마의 뜻은 마귀를 퇴치하다, 마귀를 물리치다 이런 뜻이 이제 본 테마라는 뜻이고 기공 테마는 기는 영어로 에너지고 파워고 오라 이거를 차크라 이거를 이제 얘기하죠. 기라는 존재가 이 기운 기, 이 기공을 쓰는 테마는 그 기공을 사용하는 도술도법 할아버지를 모신 제자의 특징이에요. 성수의 특징. 이해가 갔어? 그 능력을 가진 분이 하는 건데 그 성수가 없어도 대신 할머니, 신장님, 뭐 다른 장군님들도 다 테마를 하세요. 그건 무당의 기본 파워야, 신력이야. 근데 그 중에 뭐 약간 모양새가 좀 독특한 거지. 그리고 기공 테마를 하는 분들은 선천적인 기공이 열리거나 기공 공부를 따로 하신 분이나 내가 그런 성수를 모시고 있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자국이 있잖아요. 요게 하도 장풍을 쌓고 여기에 굳은살이 되긴 거예요. 실제로. 그래갖고 이제 테마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썼다고 해서 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 다시 회수. 그거는 기본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눈꽃마녀님 팬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모자, 모자 잘 어울리지 않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 목소리도 담배를 좀 피고, 저는 담배를, 겉담배 펴요. 담배를 필 줄 모르는데, 신을 모시고 나서 이제 장군님이나 할아버지의 느낌을 받는다고 이제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냥 겉바꾼 담배를 피는데 그게 더 몸에 안 좋대. 이 목이 다 간다 그러고 내 목이 이렇게 많이 허스키해져서 똑당해. 누가 댓글을 써놨어. 치대만신의 눈꽃쌤이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얼굴이 너무 빨개요. 그러니까 볼터치 좀 하지 마세요. 똑당해. 이러고 써놔서 나 빵 쓰러졌다 맞아. 너무 웃겨갖고. 이게 그 카메라마다 이게 색깔 보정이 약간 달라서 좀 진하게 나오지 실물로 보면은 별로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단. 그리고 또 빨갛게 찍는 이유가 얼굴 작아 보이려고 찍었어요. 용태 주태요. 전화점사 뭐야? 좋아요 누르면 전화점사 해주나요? 아니 나랑 거래를 치겠다는 것이냐. 결혼하고 신혼집 들어온 지 2년이 돼가는데 이 집 오고 나서부터 삶이 되게 힘들었다. 이사를 가야 할까요? 그 털을 한번 봐야 돼. 응?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낙태해지고 사람도 만나기 쉽고 누워만 있는데 이런 터는 기본 밑에 수맥이 흘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젖은 솜이 무겁잖아. 네. 표현을 하자면 솜이 물을 먹으니 축 처져. 그래서 이 터가 수맥이 흐르거나 이 귀문이 열리는 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기가 빨려. 내 좋은 기가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집에 처박혀 있고 싶고 나가기 싶고 늘어지고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요거는 가까운 곳에서 선생님들하고 좀 상담을 해야 돼. 본인 증세가 가벼운 건 아니에요. 마녀님, 점집 지나가면 기가 느껴진데 왜 그럴까요? 싫어, 안 가르쳐줘. 그건 뭐냐면 내가 신가물이 있기 때문이야. 신의 가물. 직감, 육감, 선몽, 예감, 직성 이런 게 좀 남들보다 촉이 좋은 사람은 그런 걸 느껴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냥 느끼면서 나를 잘 조율을 하면 돼. 애교쟁이잖아요. 애교가 많은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나보고 얘기해요. 쟤 적당. 때려줄 거야. 안티도 나의 팬이라고 흡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흡수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에 갑자기 진흥선에 점이 생겼는데 이거 빼야 되는 거죠. 원래 이 손바닥에는 멜라닌 색소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멜라닌이 손바닥에는 없어. 안 생겨. 근데 생겼으면 그건 착색된 거지. 그럼 있으면 뭐 어때요? 저 돌아가신 할머니가 비단 한복 입으시고 웃으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말씀을 안 하시고 할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좋은 곳 가셔서 편안히 계신 거겠죠? 자꾸 그 모습이 눈에 밟히고 보고 싶어요. 아마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본인을 못 잊어서 그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오늘 점사 봐주시나요? 눈꽃쌤 팬이라서 눈꽃만이 나오는 프론 다 챙겨보는데. 아이고, 점사 안 본다고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응? 지금 몇 시야? 8시 32분입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봐드릴까요? 전화 상담이지, 뭐. 지금 설마 나타나겠어? 대면할 생각은 아니지? 댓글. 댓글로. 자, 몇 년생, 몇 월, 며칠 올려주세요. 허스키한 목소리가 진요. 마녀쌤 만신 중에 눈꽃 마녀쌤이 제일 막내이시죠? 현미쌤이 선생님보다 나이 많으시죠? 아니에요. 남현쌤이 저보다는 조금 어리세요. 원래 귀여우세요. 아니 점사 봐준다고 몇 년생 올리려니까 올리기 싫어? 나 그럼 점사 안 봐도 되지. 아싸, 나는 안 볼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신기는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신받는 건 아니고. 맞아요. 신가물은 집안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있다고 다 하면 안 돼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무거나 찍어봐봐. 우리 쌤 아무거나. 와우, 쫙 올라온다. 여기 창 띄워주세요. 저 이제 실시간 점사 볼게요. 기부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선생님이 딱 찍는 이름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게 88년 10월 22일 이게 질문이 없네. 이분은 88년 10월 22일인가 눈에 딱 홍줄리 이게 음력이죠. 자, 홍줄리앙. 홍줄리앙. 88이면 이분이 저기에요. 용띠란 말이야, 무진생. 올해 33살. 이분은 홍씨 여자입니다. 그냥 봐도 줄리앙이면 여자지. 자, 자기는 관운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원래 직업으로는 전문직을 가져야 정상이야. 전문직을. 근데 우리 홍줄리앙 자체에도 신의 가물이 집안 내력으로 홍씨 집안으로 있어요. 신출력이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당신이 이 신의 가물을 서비스, 마케팅 이러한 걸로 잘 흡수를 해서 풀어나가면 괜찮다 이래요. 그러니까 팔자는 각국이 나름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들었을까, 경사년이 무진생들이. 하지만 내년부터 34, 그거보단 35이 더 풀린다. 35부터는 좀 괜찮다. 그리고 우리 홍줄리랑 이동 떴어요. 9설 10이 떴어요. 그러니 말조심, 입조심하고, 이별수가 떴기 때문에 지인들하고 가족들하고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조금 서먹서먹하거나 왕따, 응따 그러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자, 스텔라 찡. 스텔라, 이거 나 그냥 순서대로 보는 거야. 자, 81년 3월 26일이에요. 여자분. 자, 이분은 제일 먼저 서류가 떠. 서류 문서. 이게 아까 선생님 줄리앙님 답변을 남기셨는데 많이 힘들고 남편이 집 나가셨대요. 거봐, 이별수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요거 지나면 괜찮아. 이혼을 하려나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결혼은 두 번 할 수 있는 사주는 맞아. 딴 데 가서 전 보면 신가물이 있어서 너는 결혼을 뭐 일부 종사 못한다 이런 소리 나올 법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시간 되면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좀 정리정돈을 해주는 걸 추천해. 그리고 남자가 잠깐 밖에 나갔더라도 불안은 와요. 그러니 깊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이르십니다. 자, 81년생 이분은 이제 공인중개사 내년에 시험을 보려고 한대. 근데 이분 81년 3월 26일 이분이 이제 신유생 40세 닭이란 말이야. 스텔라 찡. 자, 서류 문서가 들어온다. 이 말이 뭐냐면 서류는 라이센스, 디플로마, 이력서, 자격증, 계약서, 매매 매일 이러한 부분에서 문서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임명장처럼 받을 수가 있는 운이니까 41하고 42 요때가 서류 문서가 들어올 때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 내후년에 자격증 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닭띠 40살 닭띠도 반 무당 못지않게 직감, 육감, 예감 뛰어나는 이 신가물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람을 상대하고 내가 말로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가 들어있어. 닭이잖아, 새잖아. 그러니까 새는 울어야지.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영업을 하고 뭔가를 팔거나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면서 말로다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나는 마침 서류 문서에 운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내년이 근데 날쌈새인 건 알고 있어. 감사합니다. 날쌈새이기 때문에 요 삼재 팔란에서 자기가 조심할 거 사고수, 낙상 있어요. 스텔라 찡. 그리고 9설 12가 따라드니까 요 사고수에서 관제가 같이 들어오니까 내가 경찰서 갈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 조심해야 돼. 이해했죠? 관제는 7대3이냐 6대4냐 뭘로다가 싸움나도 저기 경찰서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스텔라 찡. 그러니까 공부는 추천한다. 자격증은 반드시 따게 되어 있다. 부동산 이런 거 내가 터보러 다니고 집 보고 이런 거 자기한테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이건 100% 추천. 후쿠님. 91년 8월 19일이네요. 이분은 여자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꿈을 너무 많이 꾼다. 91년생이면 이 자기가 지금 잣날 양띠 30살이잖아. 30세 양띠는 올해 경자년이 그냥 그래요. 전체적인 운이 이제 경자년 거의 끝났잖아. 내년에 31가 되면서 조금 운은 열려요. 운은 좋아진다 하는데 내가 꿈을 꾸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증세 이게 뭐겠어요? 신가물이지. 신의 가문. 그거는 직감, 육감, 예감, 선몽, 대자뷰 이러한 것들이 약간의 꿈에서 예지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공을 들인 게 없잖아. 공 들인 게 없기 때문에 그 꿈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좀 공을 닦고 살아라. 이 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티나로그. 티나로그는 38, 38세, 82년, 12월 13일. 아니, 이분은 지금 37부터 마음이 떴어. 37, 38, 39을 풍파야. 티나씨. 이때가 나한테는 문제가 생기는 풍파가 생기는 때고 37 나이에는 성주가 바람이 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벌려야지. 그러니까 쇼핑몰이나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당연히. 근데 이거는 이 사업은 자기한테 맞아요. 본인한테 지금 맞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9수니까 내년에 수에 오픈하는 것보다는 8에 지금 오픈하는 걸 추천하는 거지. 아, 음력 올해가 갔기 전에. 이해가 갔어? 우리 티나 씨. 자, 내년, 내가 37, 8, 9에 자기한테 인생의 풍파가 있어. 정리를 하면, 7에는 성주의 운이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하던 거를 바꾸고 싶고, 이동이 뜨고 난리가 나. 그럼 8에는 올해는 운이 그냥 그나마 좀 살아있어. 근데 마음은 굳었고 나는 신의 가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류, 자파, 반짝반짝하고 예쁘고 이런 게 자기한테 서비스업이 맞아. 마케팅이. 근데 내년은 9수니까 9에 오픈하는 것보다 9 되기 전에 일단은 개설을 하는 거지. 인터넷 쇼핑몰이면. 많이 팔고 적게 팔고는 두 번째고 운은 오픈의 운은 8의 운을 갖고 가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세진이야? 여세진? 자, 여시네요. 73년 7월 27일. 자, 나는 7월생에 73년이면은 자기가 소띠잖아. 48 소띠 지금 삼재잖아. 자기가 누울 삼재야. 경자년이 내년에 49에 9수에 날 삼재란 말이야. 근데 나는 밑에 사람을 거느려야 되고 해야 돼. 일복이 터졌어. 한여름에 소잖아. 그러니 땡볕에 죽어라 일을 해야 되고 부모의 덕이나 형제의 덕 없이 자수성가를 해서 내가 드디어는 성공을 해. 왜? 자수성가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랫사람을 다루거나 뭐를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우여곡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지금이 작년에 들어오는 삼재, 올해가 누울 삼재, 내일 나간 삼재잖아.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나는 인간의 구설, 억울함, 제3자의 말장난 이런 걸로 내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야 되고 이별, 대립이 되니까 좀 멀어지죠. 근데 요거 지나면 괜찮으니까 또 자기는 오지랖이 넓어. 그래갖고 또 그냥 미운애 고운애에도 그 말 다 들어준다. 또 이 속이 좋아서 스텔라치 점사 예약할 테니까 기억해줘요. 기억해줘. 이거 티나라고 내내 너무 감사해요. 잘 명심할게요. 그래 삼재 잘 보내고 이러면은 자기는 또 성공할 수 있는 돈은 안 말라. 육체가 움직여서 힘든 것 뿐이야. 자, 예쁜 사람님. 눈꽃마녀님 팬이에요. 여자, 그래, 씨. 팬이라고 잘 나가다가 끝에 읽으니까 95년생 1월 23일. 예, 씨. 95년 1월 23일생 시험문. 자, 95년이면은 우리 26이네요. 26살의 돼지. 자, 자기는 두뇌가 명석해.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타고난 머리는 원래 있어. 그리고 관운 해갖고 벼슬처럼 뭔가 내가 가방줄도 길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어떠한 분야에서 제대로 전문직을 해야 되는 사람. 어영부영 직업보다는 파트별로 나눠지는데 본인은 관운 나랏밥 먹는 게 제일 멋진데 나랏밥 이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시험 준비를 상반기 시험 준비할지 하반기 이건 내년이잖아. 내년에는 일곱이 되니까 마음이 뜬단 말이야 너가. 그래서 책상에 앉아도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일곱과 여덟까지 내다보고 2년 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하기를 권합니다. 내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머리 안 들어와. 엉덩이가 책상에 자꾸 뜬다. 뜬구름 잡는다. 이러니까 보고 몰두를 좀 해. 박청희님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좀 안타까워요. 사연이? 왜? 91년 5월 6일 결혼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올해 5년 6개월 만난 남자한테 차였어요. 어떡해요. 오영님 감사합니다. 기다려봐. 내가 죽여버릴게. 이 여자를 5년 만났으면 단맛 쓴맛 다 봐온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 그래놓고 책임 안 지고 네가 여자를 찼어? 넌 죄졌다 오늘. 자 91년 5월 6일 있잖아. 자기가 올해 수가 꿈 30세에 수가 좀 사나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나는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주에 자기 잘 들어.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내가 20대 때 결혼을 만약에 했다면 이맘때 실패를 하는 거야. 이맘때 채이는 게 아니라 서류 정리해야 돼. 내 말 이해해야지. 그렇게 해서 20대 때 결혼을 실패할 수 있고 다시 30대에 운기가 열려. 근데 나는 5년을 만났으면 이거는 사실혼에 가까운 짙은 관계고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진한 사이잖아. 근데 호석은 안 올렸잖아. 그러니까 얘랑 헤어지는 걸로 자기 팔자에 세이브가 되는 거야. 그러니 속상해하지 말고 결혼 운은 32, 34 요때가 자기한테 결혼운이 열리는 거라. 그리고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 내년 봄 상관으로 뉴페이스가 새로 들어옵니다. 뉴페이스 새로운 인연자. 저 별상도령 아니야? 맞아요. 야 이 씨 고모한테 조피디 결혼시켜주세요. 문 좀 열어. 분리문 좀. 야 니가 나보다 더 바쁘고 더 잘 나가는데 고모가 다 보고 있는데 이 무슨 별상아 기부 좀 해줘봐. 많이 좀 해줘봐. 많이 해주세요. 우미네씨 87년 여기도 사연이 안타까워. 12월 24일인데 양력이야? 음력으로 하지. 그럼 11월 21일 이렇게 되겠다. 87년 11월 20 며칠 하여튼 그 라인이고 10월전이고 양평에 벼락 맞은 100년 전 늦은형 옆에 살고 9개월 전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에 빌라 지으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자, 양평에 벼락 맞은 100년 된 느티나무 옆에 살고 있으면 느티나무를 쪼개진 느티나무를 잘 간직해야지. 벽조목. 벼락 맞은 나무는 영험함을 가져. 그래서 잡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 같은 걸로 도장을 파잖아. 그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9개월 전에 사망하셨는데 아버지를 좀 잘 천도를. 왜냐면 직계 일대조가 자기한테 지금 상문 지금 기간이잖아. 3년 팔상을 안 한 상태인데 내가 그 집에서 빌라를 지으려고 한다면 터에 시공식 할 때 터를 달래주고 턱구멍 풀고 토고사 이런 행사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두려워 안 해도 번개 맞았다고 다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번개 맞은 그 나무를 어딘지 알면 가서 나무 캐갖고 오는데 나는 이렇게 무기 만드는 걸 좋아해. 그래갖고 그걸 잘 깎아서 나무로 된 금강저 같은 거 만들어도 되고 도장 파도 되고. 노랜 오영님. 오영님 2000년생이세요. 젊으신 분이 4월 12일 뭔 제자? 오영이 제자하고 싶어? 응? 2000년생이면
지금 자기가 21살 용띠야. 응? 자, 자기가 명예는 들어있어. 어? 근데 공부줄이 길어야 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응? 이 가방줄이 길어야 된다고. 오영씨, 자기는 사주가 이 가방줄이 길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서울에 있는 그런 데로 제대로 다니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누가 당신 보고 신받을 하는데? 아직 어려요, 그죠? 어. 신받을 군번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시간이 걸려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이니까 지금은 공부를 권유하고 싶다. 이해했어? 그리고 오씨 집안의 주력이 네 집 조상은 이북줄이야. 밑에 조상이 이북, 북쪽, 중국 쪽 이렇게 그쪽에 이제 조상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조상을 풀면서 지켜보면 말문 텄을 때 얘기하는 거고. 알았지? 자, 로렌시아. 나 이거 계속 봐야 돼? 9시까지만 주세요. 9시까지만 열리 좀 해주세요. 나 지금 불러다놓고 학대당하고 있어요, 이러고. 마녀 가둬놓고 점차 보려고. 오영님 21,000원 감사합니다. 별상이. 아, 오영님이. 별상아, 고맙다. 오영님이 신제자시래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데 돈을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버림받고 돈이란 돈이 뺏기셨대. 근데 너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 더 무르익어야 된다. 신강물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제대로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그리고 너무 어려서 21살에 그걸 받으면 그만한 대가가 있는데 너는 아직 그 묻기가 안 돼. 별상아, 고마워. 그래, 남현은 선생님도 멋져요. 제가 웃겨 죽겠어, 별상이. 자, 로넨시아. 자, 96년 10월 9일. 음력, 박씨 여자는. 아. 이 신가물이 있어서 그런 거지. 뭘 그걸 봤다고 다 뭐 제자 되고 다 그래. 25이잖아. 그러면 쥐띠. 올해 경자년이 25이 별로 안 좋은 한 해였어. 그런데다가 10월생이니까 그래도 식복은 있어요. 로렌시아. 식복이랑 재미복은 있어. 응? 이게 있는데, 어? 내가 귀신을, 남이 나한테 귀신이 보이고 동자가 보인다는 건 윗대의 일부 동시를 볼 수도 있는 거지 신명이 명확하게 왔다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견으로 그거를 100% 신임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근데 너가 신의 가물은 집안 내력으로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신가물. 근데 그건 풀면서 공 닦으면서 살면 되지. 아, 신가물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딨어. 윗대를 다 시주단지 모시고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그거 다 따지고 들면서 전부 그러면 뭐 다 제자하게. 그리고 말문을 안 뜨면 제자가 아니야. 말문을 먼저 트고 나서 어? 내리꽃을 하는 거지. 무슨 너 신앙받으면 죽어, 너 엄마 죽어, 아버지 죽어, 자식 죽어 이 말에 무조건 신을 받는다. 근데 내리꽃 할 때 멋지게 말문 터야지 그럼. 응? 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이름 제대로 몰라도 94년 3월 13일 이렇게 하고 시키는 대로 학대받고 있잖아 지금. 자, 열심히 자, 삐리삐리 삐리삐리님 삐리뻘이. 이게 무슨 뜻이야? 삐리뻘이가. 난 요즘 신종어를 잘 몰라서. 94년 3월 23일 여자입니다. 너무 간절해요. 사업하고 있고 결혼도 궁금합니다. 자, 94년생이면 자기가 27에 개띠인의 갑술생 올해. 근데 이거 봐라. 이제 삐리뻘이님 자기가 음력 23일이면 인동살이잖아. 어? 대박이군요. 감사합니다. 자, 인동살 23일생은 인동살 138에 해당하기 때문에 23일은 인동살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사주 안에 있어. 응? 오영님 감사. 그렇기 때문에 귀문이 잘 열리거나 내가
신의 가물이 높거나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근데 이런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서비스업이고 의류계통이거나 아니면은 화려한 의류, 보석, 가방, 옷, 그 다음에 헤어, 의미용적이거나 아니면 술장사거나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잘 맞는 악세사리 이런 것도 좋아요. 자, 결혼은 늦게 하세요. 인동살 있는 분들은 결혼을 일찍 하면 반드시 고비가 와. 근데다가 지금 27에 자기도 마음이 떠갖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휘청휘청하는 시절이야. 그 다음에 28, 29에는 9수 넘겨야 되는데 이때 결혼을 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30 넘겨서 해라. 응? 그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 33, 요때가 자기한테는 결혼이 좋을 때예요. 선생님, 이제 조금 쉬는 시간 드릴까요? 목소리가 너무 핫해 봤잖아. 우리 동장이 몰라 그래. 힘들어. 잠시 이제 쉬는 시간. 윤건마녀님 나오시는 방송 다 챙겨보는 일인입니다. 제가 또 시대만신에서 우리 임덕영쌤, 이우엽쌤, 수나언니쌤, 글문쌤, 남현쌤한테 좀 많이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근데 저는 언니들한테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나름 뭐 귀엽고 또 가끔가다 제가 허당이라서 또 언니들이 되게 이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 미안하죠. 그래서 밥은 많이 샀어요 언니들한테. 자, 뭐야, 기접을 하고 귀신이 타는 기접을 왜 하는 거야? 쓸데없이 기접을 왜 해? 그리고 나 있잖아, 약간 이렇게 니코틴 부족이 있으니까 약간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여러분 나가면 안 돼. 5분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안 돼.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야. 아니야. 오, 300명이 넘었는데 선생님은 사라지셨어. 아저씨 내가 근데 마이크. 여러분, 다원아 씨가 왔어요. 다원아 씨 인사 좀 해주세요. 가오나 씨 이제 맞으면 맞다고 동그라미 X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가오나 씨는 배짱이 구독자다. 아니다. 가오나 씨 얼굴을 보여줘요. 얼굴이 가려요. 얼굴, 홍랑 얼굴 가려요. 다오나 씨는 신의 대반신들 본 적 있다. 오, 어떤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1편, 2편, 3편, 4편 이런 거 있잖아. 안 봤다. 안 봤다. 다오나 씨는 구독자가 아니다. 가오나시라고 예전에 땡같이로 왜 흥망 불면 나는 분이 계신 분인데 여기서는 약간 말명 귀신 거기서도 유령으로 나오거든요. 역시 여자 공사하는 남이 저거 먹어. 우와. 후원을 하셨는데 이거를 인사를 꼬셨대요.
만명이 싫어하세요. 컨셉이 가오나시. 가오나시인데, 일명 한국형 말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저거. 나 빨리 왔어, 진짜. 빨리 와서 여러분 나가지 말라고. 토크를 조금 이어가 볼까요? 응, 토크를 해야 돼. 뭐 이유엽 쌤이야. 나 지금 저기 하는데 내가 너무 뒷담화를 깠나봐. 방송에서 이 쌤, 내가 이 쌤 자상하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유엽 쌤 좋으셨어요? 응. 어디 봤는데 내 아이디. 자, 여러분. 이제 전화점사는 예약제인가요? 아, 전화점사도 예약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날 저녁에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예약을 잡아서 합니다. 역시 부스파 정말 마녀쌤 힘드실 것 같아요. 좀 쉬시면서 하세요. 선생님, 구구구님이 눈꽃만한 선생님 별명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 나 별명 많아 진짜. 어떤 별명이 있죠 또? 별명 일단 또라이, 허당, 그리고 마녀, 경제만신, 뭐 이런 거, 럭셔리, 마방진, 기공, 세포분열. 세포분열. 어록이 좀 많아, 의외로 내가. 근데 이제 최은선님 감사해요. 9일날 아까 안 봤나? 저거 10월 달이라서 자, 별명이 많은데 나는 그걸 느껴. 내가 허당인 건 맞아, 여러분. 허당끼가 있어. 되게 웃겨. 근데 이게 욱할 때 보면 거의 또라이 수준이고 이게 이제 물불을 안 가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 계산이나 앞뒤 계산을 하지 않고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이고 틀렸는데 남들이 웃긴다 그러면 그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엎어버리는 건 있어요. 이제 좀 남자 성격도 있고. 근데 또 여성스러울 때는 되게 호당이에요. 의외의 모습이 있어. 장 토끼 엄마. 혹시 장도령의 토끼 엄마야? 그 2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저 전주희 씨예요. 결혼한 지 1년인데. 남편은 안동 장씨. 좀, 뭐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좀 이따가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일단 킵해놓을게요. 언제 봐도 이쁘신 마녀쌤 짱 멋지신. 멋진가? 여러분,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에요? 나 진짜 나를. 투표 좀... 한번 해볼 거야, 선생님. 그래. 머리 스타일 투표 한번 해볼 거야. 아, 그래. 나 똥머리가 어울려요? 이렇게 풀른 게 어울려요? 모자가 쓴 게 낫다? 뭐 안 쓴 게 낫다? 일단은 1번. 똥머리가 똥머리 2번 내린 긴 머리 이런 머리 지금 이 머리 긴 머리 이거 3cm 잘랐어요. 너무 모자 쓴 모자 쓰는 스타일 요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마녀선님 안녕하세요. 체리씨 안녕 밝을명 신령님께 빌고 살면 어떨까요? 행주 기씨 조스바니 과일크러쉬. 아, 내가 또 이 사나이다운 의리가 있잖아 또. 우리 쌤들도 다 의리가 있어갖고 난 대만신 진짜 재밌더라. 선생님 2번이 엄청 많은데? 내린 머리가? 우와 야 2번 숨겨 놨구나. 똥머리 하면 안 돼? 똥머리 저도 안 돼. 아 그래? 아씨 그래 그럼. 아니 왜냐면 우리 연말에 파티 한단 말이야. 파티가 마지막 시대만신 시즌2를 이제 파티 컨셉이 있는데 드레스 입으라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내가 정말 그 반짝거리는 드레스를 얼마나 입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입어야 되는데 머리를 풀면 이상하잖아 드레스에. 그죠? 이렇게 좀 업스타일로 이렇게 해야지. 나 오드리 헵번은 별로였나 보다. 그것도 인상 깊었다고 아까 많이들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드리 헵번 용서할 수 없어? 한 대 까고 싶어? 네! 베세베세! 한가인이요. 한가인이 입었던 한복을 갖고 있어요. 해품달에서 중전마마 옷. 그거 맞추는데 시간 오래 걸렸지, 나야. 이것도 투표해볼까요, 선생님? 자,
그러면은 드레스 입어. 머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웨이브 놓고 풀른다고 치고. 평소 나만의 스타일에 대한 건데, 한복 1번, 2번 드레스, 3번 정장 슈트.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가 제일 잘 어울려요? 오드리 햇반. 햇반. 시제이 햇반. 햇반은 시제이가 맛있어요. 오늘 출연 누구 나와야 대마신? 아, 오늘 이다도시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시대만신의 게스트는 이다도시. 이거 찍을 때 힘들었어요. 와, 이거는 선생님. 말이 좀. 반반이에요. 막 1번, 3번, 2번. 3번, 아, 1번, 2번. 한복도 괜찮고. 아, 드레스는 별로 없는데요? 드레스 입은 게 공개가 안 됐으니까. 연말에 시상식도 갈 때 드레스 입어요. 나 드레스 세 벌 맞춰놨어. 3번 많다. 슈트. 다 뭐 삐까삐까 해요. 그래도 옷발이 좀 있지 않나요? 누구 신트북님 3333 이렇게 요걸로 3333 쭉. 슈트 열심히 입게요. 아, 그리고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1년째 이루지 못한 소원. 나 1년째, 창피해갖고 내가. 15버튼. 내가 금, 골드 버튼을 바라는 게 아니야. 실버, 은이라도 좋으니까. 실버 버튼이라도 밖에 구독 좀 많이 해주면 안 돼. 구독자 눌러주세요. 실버 버튼 갖고 싶어.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갖고 배짱이 홈페이지 보면은 그 카스 인스타 보면은 여기 정 대표가 실버 버튼 이렇게 은 색깔 해갖고 잘난 척하고 얼마나 올려놨는데 나 그거 입고 다 걸려있어요. 나 그거 너무 갖고 싶어.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4번은 없는데 444 하면 최은주 씨 나 뒤지라는 거지. 목이 아프실 것 같아요. 미역줄기사 먹으신대요. 그래. 또 나의 어록 중에 하나가 미역줄기 또. 그래갖고 우리 인덕영 선생님도 여기 미역 달고 왔는데 얼마나 이뻐. 꽃받침 이렇게 착 해가지고. 우리 저기 뭐야 이도사님 이우혁 선생님도 여기 미역 와이셔츠에 쫙 턱시도 말이야. 난 그런 거 보면 흥분되던데. 이쁜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를 뭐 미역줄기 옷이요. 그거 입으셔도 이뻐요. 감사해요. 반지 호수 몇이에요? 저는 좀 크게 껴요. 16, 15, 요 정도 껴서 이렇게 손가락이 잘 부어서 여기도 이렇게 헐렁했다가 여기도 맞다가 이렇게 같이 껴서 15, 16 왔다 갔다 해요. 기대현님 천사. 부끄러워. 더블 자켓 잘 어울려요. 저 슈트 집에 많아요.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별상도련님이랑 남현우쌤이랑 나도야? 삼남매 같다고? 삼남매 같으시네. 아, 우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쌤도 되게 엉뚱하고 좀 재밌는 면이 있어. 나는 우리 시대만신에 나오는 선생님들 다 친하거든요. 근데 다 나름의 그 엉뚱한 매력이 다 있어. 근데 그냥 화면에서 보면 되게 카리스마 있어갖고 무서울 것 같잖아. 근데 우리 안 그래요. 다 온화하고 따뜻한 면모가 있으셔서 제가 집도 잘 이끄는 정말 대만신이에요. 내가 제일 많이 부족하죠. 제일 덜렁거리잖아. 마녀쌤께 전사 보고 온 지 1년 반 정도 전에 정말 영광하셨어요. 진짜야? 양소연님은 저걸 어떻게 읽어야 돼? 천사를. 힘내봐요. 기른영님. 등 파인 드레스에 머리 풀기. 등은 파인 거 맞아. 이만큼 파인. 파란색 드레스, 연보라 드레스, 아이보리 보석 드레스. 이렇게 세 가지. 저희 입고 나갈게요. 대만시네. 입고 나가서 또 이쁜 척 해야지. 안녕하세요. 눈꽃마녀 선생님.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부시네요. 막말 소녀. 정말 막말하시네요. 안 예뻐. 그냥 예쁜 척 하는 건데, 살 빠지니까 이렇게 요런 데 주름 가는데, 정말 실을 넣고 싶고, 보톡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치과치료를 하니까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실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사가 치과치료 다 끝나고 뭐 리프팅 하라 그러니까 거울 보니까 나만 늙는 기분 드는 거 있지. 그래서 속상해. 살도 빠진 데다가. MC 활동 넘나 잘하신다는 감사합니다. 어, 테마록 MC 보셨나보다. 테마록도 보고 우리 거기 나오시는 또 뉴페이스 선생님들 이제 방울신녀님 방울만신님 그 다음에 이평자 선생님 이평자 선생님은 저하고 더마스터에도 나오셨던 심사받았던 선생님이세요. 그분도 새로 왔죠. 치유천왕. 그분은 이제 또 특이한 치유천왕의 마스크를 또 쓰셨는데 그분도 사연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을 공개 안 하시는 또 무당들의 애환인 거죠. 그렇게 뉴페이스의 새로운 선생님들도 나오시니까 인지도가 여러분들이 그 힘을 실어줘야 돼. 우리 배짱이의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선생님들한테 힘을 주셔요. 그래야 더 많은 테마록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애교 많으시면서 카리스마 눈꽃만의 매력이야. 어 이거 이상하다. 여기는 나 좋아하는 선생님 이 저기만 오시나 봐. 아싸. 아 근데 뭐 또 다른 선생님 나오시면 다른 선생님도 멋있다고 하니까 두루두루 다 사랑해주면서 구독해주세요. 전 구독이 중요합니다. 점사 예약은 오래 걸리나요? 저는 이제 2주씩 털고 다시 받고 해서 이 몇 달씩 밀리게는 안 해요. 나름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했어요. 빨리빨리 상담을 지켰어요. 얼굴 자체가 화려하셔서 수려한 한복색이 잘 어울려. 내가 얼굴이 수려해? 나 수려한 화장품 쓰는데. 진짜야, 수려한. 선물 받아서 열심히 쓰고 있어. 눈꽃 마녀님이 이름부터 임팩트가 있어. 그치. 백만물짜리 미소. 아, 라미네이터 했어요. 치아 자랑하는 거예요. 아, 깨끗하죠? 활짝 웃어봤어요. 자, 오늘 저녁에 시대의 대만신들은 게스트 이다도시입니다. 이다도시님 할 때 이분이 되게 성격이 진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권이 다르니까 이 한국의 무당이라는 게 거기에도 있대요. 오, 프랑스요? 우리 딸. 그 프랑스 나라에는 뭐 아픈 사람을 고치고 요런 그런 도인? 기인 같은 그런 느낌의 오리지널 우리 같은 무당은 아니어도 계시다고. 그래서 그 얘기도 썰이 나오니까 보세요. 선생님 점사 예약 톡 보냈어요. 끝나시고 덮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부 관리는 저 혼자 해요. 왜냐면 제가 피부과 교수였잖아요. 옛날 직업이 그 강의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셀프로 집에서 다 해줘. 뭐 이런 테크닉 뭐 이런 건 뭐 기본이니까. 근데 그 돈은 아껴요. 자, 방송 이후 점사는 예약해 주셔야 합니다. 유료. 나도 뭔가 있어. 구독, 가즈아, 유진. 지금 사례자 선생님 지금 손에 있는 보면은 사례자 문자 전화번호 같아요. 여기 보시죠. 아. 자. 신테마록 시즌2 무료 테마 솔루션 사례자를 모집합니다. 자, 제보 문자는 밑에 하단에 있죠? 010-683-1-3257. 병명 없는 고통, 환각, 환청, 귀적, 접신. 그 다음에 이제 빙의에 많이 시달리시는 많은 분들, 개인적으로 자기 치료를 할 능력이 좀 안 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테마사 선생님들 정말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해가지고
닭도 뺐습니다. 나 태어나서 처음이야. 어? 뭐, 구렁이, 독사, 뭐, 새, 뭐 이런 새, 이런 종류, 또 조류, 얘도 조류야, 근데 닭도. 근데 정말 닭이 있어갖고, 나 진짜 놀랬어. 근데 그거 이제 열심히 또 테마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잘 됐으면 좋겠어. 역시 MC의 면모가 엿보입니다. 제가 지금 MC처럼 보이시나요? 나름 다 예뻐요. 아이, 예쁘게 이거 다 화장한 건데, 속눈썹 이거 붙이고 이만큼 떡칠을 했는데 안 예쁘면 여자가 아니지. 긴 머리 하라는 얘기죠? 자, 이제 전화 점자를 꼭 봐야 되는 거지? 꼭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 통 정도 전화를 이렇게? 자, 지금부터 전화를 거셔서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제끼고 네 번째 오케이 할 거야. 자, 위에 있는 8839 전화로 전화를 주세요. 이제 전화가 올 거예요, 곧. 곧 전화가 옵니다. 전화 안 해? 전화 점사야. 딜레이가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시간 조금. 5368 한 번 제끼고. 자, 또 전화 주세요. 아니죠. 1441 한 번 제끼고. 9074 한 번 제끼고. 이제 네 번째 지금 오는 전화 와. 4276. 자. 여보세요? 네. 예, 저 인천사는 정우람인데요. 축하드려요. 반갑습니다. 예. 자, 몇 년생? 86년생이고요. 음력 생일? 음력인지 양력인지 모르겠어요. 얘기해봐. 아버지가 양력이라고 한 것 같으니까 양력인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이게 양력이면, 예. 자기는 이게 생일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 6호로 바뀌든가. 86년 1월 6일 생입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음력. 이게 음력이야. 예.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서, 물어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얘기해보세요. 제가 그 토에서, 사람을 둘을 죽였는데요. 어떤 식으로 죽였어요? 아, 피는 안 보였고요.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목 조르는 식으로 죽였나 봐요. 피는 안 흘리고 목을 졸라 죽였다. 예, 둘을 죽였는데요. 한 명은 둘을 죽였는데 한 명은 어디다가 제가 은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하여튼 제가 둘을 죽이고 두 명을 제가 안 걸리려고 은폐를 하고요. 이제 안 걸릴 줄 알고 이제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저기 했는데 갑자기 이제 형사가 둘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형사 한 분은 키가 좀 작았고요. 한 분은 키가 190 정도 됐어요. 머리가 짧았어요. 정우람 씨 있냐고 해서 마침 또 제가 들어왔어요, 가게로. 제가 정우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뭐 잘못한 줄 아냐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제가 뒤따라갔어요. 이렇게 묶인 상태로 앞에서 이제 형사 두 분 가시고 근데 그 앞에 약간 물이 흐르고 있었던 걸로 생각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형사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죠. 딱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사님 두 분한테 제가 비록 사람은 죽였지만 제가 저는 꿈이 있다. 배우라는 꿈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용서해달라. 나 못 간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아 끊을게요. 여기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 바로 용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꿈인지. 내가 꿈에서 사람을 두 명을 죽인 건
당신의 인생에서 두 명의 경쟁자를 이기는 겁니다. 아, 예. 두 명의 경쟁자를 이기는 거야, 자기가. 이기는 예. 거고, 이왕에 이길 거면은, 뭐, 난도질을 해서 피천지가 나면은 더 좋았을 텐데, 목을 졸랐다는 거는 서서히 이 사람을 이기지, 단번에 이기지는 못한다는 뜻이야. 이해했죠? 예, 예. 그 다음에 내가 두 사람의 시체를 은폐하려고 했던 건 예. 정당하게 이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예. 정당하게 이기지 않는다는 거는 예. 어떠한 인맥을 동원하든 어떠한 뭐 파워를 동원을 하든 내가 약간은 아주 100%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 두 명의 시체, 그 증거를 없애고 싶고 흑역사를 덮고 싶은 자기의 마음이야. 그 다음에 형사 두 명이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한 거는 뒤늦게 그거를 알게 돼요. 그때 그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지만 당신이 솔직하게 나의 꿈은 배우고 내가 살려고 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었기 때문에 그 정상 참작처럼 그 사건이 그냥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도의적인 책임을 면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큰 절을 했어요. 우리 형사님한테. 절을 했든 뭘 했든 나는 자기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 맞아. 하지만 네. 편하게 무엇인가를 뒤에서 술수를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꿈은 선몽이고 나한테 경계심을 주는 뜻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한 번 정도는 필터링을 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힘내요. 응원할게요. 네. 배우래. 꿈이. 근데 느낌이 뭔가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왔습니다. 1422. 아, 이거 잘라야 돼, 이거. 잘못 눌렀다. 그 다음에 또 오면 4193 자르고, 5091 자르고, 이제 네 번째 OK입니다. 지금 전화하신 분. 1922. 자, 안녕하세요. 지금 나를 자른 거야? 아니 왜 자르는 거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동만형님 엄청 팬이에요. 아, 그래요? 어디가 제일 좋냐고 물어봐. 어떤 게 좋아서 팬이 된 거야? 그냥 영상이 뜨길래 그 신테마로 보다가 메인 채널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네. 멋있죠. 오, 감사해요. 경건한 마음으로 잠을 봐야겠네. 네. 자기 이름이 뭐예요? 네, 성만 되면 돼, 성. 아, 성이요? 홍이요. 성. 어? 성. 김씨, 이씨, 박씨, 성만 되란 뜻이에요. 성. 송. 송. 아. 네, 송. 아, 송. 네. 자, 몇 년생? 97년생 6월 19일생입니다. 6월 19일. 이거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양력이요. 음력은 몰라요? 음력은 5월 15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5월 15일 음력. 자, 97년이면 자기가 24살 소띠네요. 네. 정축생. 네. 자, 자기는 이 3세 기간 동안에 인간으로 인한 구설, 인간으로 인한 시비, 너 혼자서 속상해서 울었어? 네, 엄청 울었어요. 선생님 화경으로 그게 보여갖고 네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게 있어서 친구, 대인관계, 지인 이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혼자 막 이렇게 우는 게 보여서 물어봤어. 근데 네. 이게 3세 기간 동안에 네 운이야. 어쩔 수 없네. 왜냐, 나는 23살에 들어오는 3세고 24살 이번 연도가 누울 3세고
그 다음에 내년에 25살이 나가는 3세예요. 네. 이 3세 기간 동안에 우리 송씨 본인은 상당한 상처, 가슴 아픈 일 이러한 걸 겪게 되는 운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고락, 사람으로 억울함, 분노 이러한 것들이 닥쳐오니까 근데 이게 평생 가지 않아. 그리고 내년이 지나고 나서는 서서히 오해나 기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풀어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는 일포기를 타고 났어. 5월생이잖아. 5월에 소띠니까 내가 육신이 움직여서 재물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일포 이것저것 참견하고 동서사방으로 열심히 뛰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타고난 재물은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는 거는 누구나 자기 인생에 비가 내릴 때가 있어. 지금은 소나기가 내리니까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면 되는 거니까 울지 마요. 아직 나이가 너무나 젊기 때문에 속상하고 울고 하는 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내 일을 하면 되는데 뭔가 자격증과 공부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 인생의 요거를 잘 시험 공부나 공부나 이런 거를 길게 좀 가서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혹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제가 점사를 어쩌다 보면은 저한테 자꾸 남자 귀신, 여자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게 느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시향 땡그라미 XX가 무슨 여자 귀신, 남자 귀신이야. 지구의 반이 여자고 남자야. 지구의 반이, 안 그래, 여러분? 지구의 반이 여자고 남잔데, 그럼 차라리 그냥 니네 친할머니가 보인다. 니네 외삼촌이 보인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여자 귀신 하나 보이고 남자 귀신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딱 여자하고 남자밖에 더 있어? 말 되는 소리를, 너도 참, 너 진짜 대면 점사 봤으면 나한테 꿀밤 한 대 맞았어. 헛소리 듣고 다닐 필요 없어. 그리고, 그런 귀신이 보이잖아. 그러면은 내 조상이 배가 고프다고 표현을 해도 돼. 그냥 선 나 같으면 외할머니가 들어온다. 아 너한테 외할머니가 있구나. 이렇게 존재를 정확하게 일러줘야지. 뭐 두리뭉실 뭉개고 가는 점사에 뭐 어린애한테 말을 왜 그렇게 새우 젖같이 해. 난 이래서 맨날 그냥 개고픈다 끝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삼재에 사람으로 상처받는 거 좀 조심하고 그리고 너도 말조심을 해야 돼요. 너도 뿔딱승질이 있어서 한 번씩 말을 내뱉어서 안 돼. 또 비밀을 준단 말이야. 오해를 사게끔 너도.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그런 귀신은 잊어버리시고요. 나중에 어른이 돼갖고 정식으로 점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웃겨. 요즘도 이렇게 낚이는 사람이 있어? 여자 귀신, 남자 귀신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래? 여러분 정신 차려. 그런 점사가 어딨어. 까놓고 얘기해야지. 자, 여러분 꿀밤? 아 내가 꿀밤 준다고 한 거. 역시 마녀쌤 새우 젓같이. 저는 명란젓도 좋아합니다. 자, 7816 한번 넘어가고요. 5091 한번 넘어갔고요. 이게 두 번째 넘어간 거야. 세 번째 8977 넘어갔고요. 지금 연결하는 건데 6362. 6362는 왜 끊어? 3827 아까 안 했나? 선생님 이분이 메시지 남기셨어요. 누구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아플지 몰라서. 네. 자기 이름이 뭐예요? 저 이름이요? 최혜원이요. 최혜원. 자, 네. 몇 년생? 97년생. 97년. 9월 11일이요. 열 하루? 네, 양력이요. 양력? 양력이랍니다. 자, 97년이면은 지금 24살. 아까 네네. 그분하고 똑같네요. 아, 정말요? 24살. 소띠. 네. 자, 본인은 뭘 할까 네. 말까 망설이는 게 있어요? 할까 말까요? 나 오늘 사실 가출했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할까 말까 너 딱 그거 하나 주는데 너한테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24살에 소띠 3세에 집을 나가면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지. 너 인간고락이 있어갖고 주변에 오빠 동생 뭐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얄탱이들이야 이런 것들하고. 그래 제대로 된 사람 만나려면 지금 있는 인맥 다 소용없대. 인맥 다 정리하고 좀 참신한 사람하고 해야지. 네가 겁도 없이 보따리 싼다고 뭐 나가면은 뭐 네가 뭐 하겠어. 길바닥에서 코로나에 나가서 코로나 환자밖에 더 들였어. 정신을 혼나야 돼. 이씨 너도 꿀밤 맞아. 빡빡. 그러니까 지금 산자라서 네, 네. 마음에 환란이라는 게 와. 환란이 네. 들어오고 또 지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비기 싫어져. 반발감이 생기고 그냥 막 막 대들고 싶고 막 이런 그 마음이 있잖아 너가. 아빠랑 아빠한테 대들었거든요 오늘.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운기야. 그러니까 그래도 너희 아빠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너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또 아버지가 너를 되게 이뻐해. 그러니까 말을 너무 못되게 해요. 아빠가 딸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네. 깊어. 근데 말은 장난삼아 뭐 독하게 할 수도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고 네 주변에 네. 있는 사람들은 별로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여자고 남자고요? 그럼 지금 아는 사람은 네가 이 다음에 시집가서 성인이 돼도 서로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친하게 지내면 네가 반드시 해를 입는 관계다. 그러니까 인간 정리 슬슬 들어가길 바래요. 네네네. 알았지? 저 혹시, 네네, 취업 관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취업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데 네가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중요한 거는 마음이 둥둥 떠다니는데 뭔 취업을 해? 29일날 시험을 보거든요. 자격증 시험을. 그걸 보면 그래도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서류 문서가 들어오니까 이게 네. 조금 떨어질 확률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격을 딴다. 어떡해.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꼬박꼬박 볼게요. 감사합니다. 집 나가면 안 되고 열공하세요. 네. 내가 빌어줄게. 합격해.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 그러니까 집을 왜 나가. 자 정우람님 누구마녀님 첫 번째 전화 인천 배우 정우람입니다. 배우 생활하고 있고 요번에 혈적자 가제라는 영화를 찍고 왔어요. 점사 감사드립니다. 97년에 돌아가신 우리 친할아버지 그 전에 돌아가신 우리 친할머니 좀 하늘에서 잘 좀 보답해 주십시오. 성공해서 돈을 벌면 불쌍한 사람들 돈이 없어 힘든 우리 아가들 사회봉사 많이 하고 나중에 저 죽을 때 쓸 수 있는 장기 다 빼고 갈게요. 야 너무 끔찍하게 무서워. 나도 장기 기증자예요. 내가 죽으면 그렇게 오. 하게끔 저도 해놨어요. 그리고 혈적자라는 가제 이건 가 제목이에요. 그 영화 잘 찍고 오셨으니까 좋은 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정우람님. 빠샤. 어? 국면함. 야, 얘. 야, 변도령, 너 진짜, 씨, 나한테 전화, 요즘 바빠서. 통화를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 변도령님. 야, 너 요즘 바빠서 잘 나간다며. 어, 궁연함 화이팅!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전부 인물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응? 다 잘생기고, 다 멋있고, 멋진,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우리 멋진 선생님들 너무 많아요, 요즘. 선생님, 아까 저희가 아까 장토끼 엄마는 봐드리기로 했는데. 장토끼 엄마. 88년 용띠시네요. 10월 24일생. 양력이잖아. 음력으로 가르쳐 줘야지. 자, 남편은 87년. 얘도 양력이야. 1월 9일. 양력, 양력. 그럼 86이 되는데, 남편은? 86이면은, 범. 두 사람이 너무 강렬하다. 응? 이 용띠 엄마랑 이 남편 안동 장씨 두 분이 고집이나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만의 이제 뚜렷한 가치관이 워낙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3년 정도 될 때까지는, 결혼해서 3년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의견 대립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기 나름이니까 요 두 부분은 고비는 넘긴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비는 싸움, 사네 안 사네, 뭐 이럴 거네 저럴 거네 이러한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극복을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자기만의 주장들이 둘 다 세, 그게 문제네. 잘난 그 마음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양보를 좀 해야 된다. 근데 고비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주 이씨, 당신이 먹을 복, 식복이 더 많아요, 신랑보다. 그렇기 때문에 살림을 일궈내고 돈의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씨 엄마의 복이 크고, 남편은 그래도 그래도 식복이랑 재물복이 우리 이씨 엄마보다는 덜하지만 있어요. 이분도 곳간에 쟁겨놓고 있지만 좀 차고 약간의 이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신랑이 고기까지 뭐야. 눈꽃마녀님 안녕하세요. 매번 유튜브로 즐겨보고 있어요. 네. 배짱이 나가라가 뭐야? 제가 댓글창 도배를 했더니 배짱이 나가라. 그 나가라. 생방송으로 보니 너무 반갑네요. 저도 반갑네요.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못 먹어서 빠졌어요. 아, 이 치아 치료하느라고 제대로 못 씹어서 빠졌어요. 불쌍해요. 오랜만에 실시간 방송 나오셨잖아요. 어떠세요? 이게 좀 뭐랄까, 좀 친정에 온 기분? 친정? 친정에 와서 힐링하고 가는 기분. 그리고 아, 그래도 나를 기억하는구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는 거에 감동을 먹었죠. 허지연님은 천상계 여신이래. 어우, 너무 부끄러워. 겜 멋있어. 아프지 마세요. 다행히 아프지는 않아요. 지쳐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살이 들어가니까 이게 개 멋있대요. 근데 어쩔 때가 개 멋있어요, 저. 그럼 투표해볼까요? 눈꽃 마녀가 멋있을 때는 어쩔 때가 멋있냐. 1번, 테마할 때. 2번, MC 볼 때. 3번, 허당. 토크할 때. 토크할 때. 4번, 작곡할 때. 자, 여러분,
눈꽃마녀가 멋있다고 개멋있다고 하는데 전 영광이죠. 그런 표현 너무 좋아요. 뺑! 죽잖아. 자, 어쩔 때가 제일 멋있나요? 뚱나쿵 엄마, 뚱나쿵 엄마. 빠샤할 때, 아, 진지할 때, 퇴마할 때, 다 멋있다. 우와, 111. 야, 역시 나는 퇴마. MC도 있어요. 오, MC할 때도 오, 괜찮구나. 111님. 5번은 뭐야? 5번은 없는데. 5번 안티 아니야? 수상해. 뿌에! 작두탈 때 걸크러쉬 하시네요. 자아도취. 나 좀 자아도취 있어. 기공으로. 장난치다가 딱 집중하면 진지해질 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내 안에 따로 존재가 있는 것 같다고. 나 약간 다중인 계열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화선서 딱 연결하면 성함, 생년월일. 아, 이게 그래서 반전만신이라고 그런 매력이 있다 그러더라고. 와, 이분 존재 자체가 멋있대요. 그대, 그대 별별. 아, 정말 대박이다. 최고의 자아도취 할 때요. 여자로서 자신감 붙군 못해요. 이 자아도취라기보다 또 자신감이 좀 있죠. 응? 자신감은 있는데 그게 어쩔 때냐면 퇴마하고 막 부적수고 막 이럴 때 자신감이 있지. 영 이렇게 점사 보고 뭐야 다 멋진데 퇴마할 때 카리스마 짱. 선생님 애기 목소리 나오실 때 귀여워. 정말 귀여워요? 여러분 저 동자가 가끔 이상해질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중인격 같다 그랬잖아. 진짜 무서운 동자예요. 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배가 고파오 맛있는 거 타줄테오 막 이러다가 먹을 것만 딱 내놓고 나면 이제 안면까지 동자 없어져. 먹고 때리냐. 팬미팅 하세요? 아 팬미팅? 실물로 봐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팬미팅을 원래는 사실은 연초에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때문에 제 극장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취소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요번에도 한번 추진해 볼게요. 그때 여러분 오실 거예요? 유엽이 형 깔 때. 아니 나 안 깠어. 이도사님이 오해해. 큰일 나. 아니 컨셉이야. 이도사님이 거품을 물고 또 이제 우리 임성영 선생님 뒤에서 뿌락 왕언니 있고 나 가끔 애교 떨고 이게 컨셉이 다 있어. 내가 이 셈을 많이 깠나? 덜덜덜덜덜덜덜. 써니 저희 딸이 3살인데 보고 있는데 옆에 와서 마누님 보고 아 예뻐 하고 지나갔네요. 어 정말? 어 여러분 감사해요. 아, 내가 와도 재수없어. 전 대만신 볼 때 마녀쌤 동자 나오시면 계속 돌려봐요. 카리스마 마녀쌤한테 이런 모습. 그냥 다중이 여러 모습이 있어. 진짜 마스크 쓰고 해요. 아니 화장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보고 마스크 쓰라는 거야? 실시간에? 여기 딱 3명밖에 없어. 나만 안 썼어. 여기 앞에 유리 투명 유리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마스크 쓰고 하게 한대. 아 제가 이렇게 가끔 허당이어서 이런 모습 이런 허당이 있어. 아 그럼요. 마스크 우리 관람객들은 다 마스크 하셔야죠. 제가 마스크 다 돌릴게요. 자, 아우 닭살. 눈꽃쌤이 이우여쌤이랑 현우쌤 괴롭힐 때 어머 이쌤 우리가 남쌤을 괴롭혔나봐. 남들 눈에 그렇게 보이나봐. 계속 괴롭혀야지. 눈꽃쌤 동사가 제일 사랑스러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채널도 맨날 들어가서 보는데 최고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시대 여러분 시대 대만신들 시대 대만신들 보시고 눈꽃마녀 응원 댓글 많이 남겨달라고. 나만 댓글이 없어. 그리고 난 신도들한테 남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딸내미 신딸들도 다 안 남기는 이유가 사실은
전혀 나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의 댓글이 진짜 나를 평가하는 댓글이다.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야 니네 남기지 마. 그냥 진짜 모르는 사람이 남기는 게 나의 진짜 평가다 그래서 했더니 안 남겨요 사람들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눈꽃마녀 오행시 눈 부셔요 꽃 같은 그녀는 와 마술을 사람들에게 부리는 여자입니다. 뭐 되게 멋있다. 나 이거 써먹어야지. 이거 쓰셔도 주세요. 너무 미녀예요. 진짜 매력적이에요. 동화속 풍경님 이거 오행시 해주신 분이랑 통화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아니, 떨려. 이거 계속 7816 계속 전화와. 7816 누구야? 네 전화번호 내가 왜 온다. 자, 그럼 얘 이제 전화 주면서 또 봐야 돼? 아니, 선생님 하고 싶으실 때 얘기를 더 나누시고. 저도 내거 보셔도 돼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같은 시간에 마녀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화정사 못 보신 분들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마녀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반드시 약속을 지킬 테니까 그때 꼭 잊지 말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셔야 되고 실시간 방송은 처음이에요. 지난 눈사랑도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맞죠? 이 눈탱이가 부어있기 때문에 나는 이 화장, 이 샤도우를 안 하면 눈이 이렇게 우는 사람 같아. 이해 좀 해줘. 그래서 진하게 하는 거야. 마녀님, 제가 얼마 전에 기적을 하고 귀신이 타서 살풀이를 했는데 부위 탄 곳이 가슴이랑 그 위에 뭐, 눈마다 차이인가요? 가슴이랑 배 아래인데 옷을 벗으라고 한데 그 부위에다 찢더라고요. 괜찮겠냐고 의사를 물어봤고 같은 여자라서 그나마 덜해서 했긴 했는데 이게 맞나요? 선생님들마다 차이인 걸요. 여자 무당 선생님이 한테 살풀이를 받으셨나 봐요. 이분이 여잔데 근데 뭘 살풀한테 찢으셨대.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데 그 선생님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나 보다. 그 비방 이런 흑마술 요런 게 제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요런 스타일을 안 좋아하고 그 하신 분은 아마 그런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이었나 봐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유진 마녀쌤 대만신 시즌3도 하시나요? 진짜 마녀쌤이 합류돼서 너무 좋아요. 궁금해요? 알려줄까요? 말까요? 구독을 안 하는 체험은 알려줄 수 없죠. 사실은 시즌3 나가죠. 나가는데 제가 되게 옷을 화려하게 입잖아요, 여러분. 뭐 화장도 화려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별로다, 너무 노란 떤다 이런데 제가 화장을 하고 옷을 갖춰 입는 의미는 오늘 같은 날도 우리 스트리밍의 시청자분들에 대한 저의 예의입니다. 내가 못생겼고 별로인 거를 알기 때문에 꾸미는 것도 있고요. 또 나를 기대하는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을 카메라로 만나기 위해서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은 예쁘게 치장을 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간접적인 예설이고 시대의 만신에서도 좀 화려하게 나오는 거는 연예인을 불렀잖아요. 그 게스트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섭외하기 힘들어요. 어? 이 무당 프로에 이렇게 쉽게 승낙하지 않아요. 사실은 종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출연을 하는데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연예인이고 유명한 사람이란 것 정도는 아니까 우리 만신들이 성수님 모시고 거기에 나갔으니까 멋있게 옷을 입고 그분들한테 예절을 갖추는 거죠. 그만한 손님을 모셔놓고 뭐 몸빼바지 입고 떠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깊은 뜻이 내면에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좀 헤아려 주세요. 전사비를 카드도 받냐고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카드가 없어요. 카드 가맹점이 없어요. 죄송해요.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어쨌든 제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전 마녀쌤 스타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녀쌤이라서 소화 가능. 정말 이거는 웬만한 사람 못 입어. 잘못 입으면 촌스러운데 그걸 또 내가 소화하면 나도 이상해. 이건 뭐예요? 7816 저인 것 같네요. 저 너무 팬이에요. 아, 윤호설님. 7816 내가 못 받아줘서 미안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제껴지네. 오상님. 10번 불러주세요. 오상님 곱하기 10번. 나 머리 좋다. 곱하기 10번. 그리고 오상님 씨 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마녀 응원해 주시는 거에 걸맞게 제가 또 마음으로 빌어드릴게요. 우리 조혜수님 2,000원 감사합니다. 테마 영상 많이 봤는데 너무 재밌고 감사해요. 이번에 나오는 건 더 대박이야. 닭 뺐어. 꼬꼬닭 뺐나고 치킨. 근데 열받아서 뭐라 그랬잖아요. 너 안 나와? 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이 닭새끼 털 다 뽑고 기름에 튀기기 전에 나와. 진짜 이 말 했어. 열받아가지고. 선악나무랑 소가 멀리서 보이는 꿈은 뭘까요? 선악나무는 목신이에요. 그리고 저승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많은 영가들이 머물 수 있는 편안한 객장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 멀리서 소가 보이는 건 소는 조상이잖아. 그러니까 조상의 고를 풀어라 이 뜻입니다. 마녀 쌤 다음 주 뵐 때까지 빠셔. 네, 치킨 먹고 싶다요. 나 대수대명 쳤어. 치킨 나 정말 기름에 튈 뻔했어. 치킨도 들어 있어요. 짱 웃겨요. 참 별게 다 들어있네요. 그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이 또 무속의 세계이니까 여러분들 늘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댓글 세 번째 남기네요. 너무너무 예쁘시고 팬이에요.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앞으로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귀찮아도 저기 30날 또 한 15개 한 번에 유튜브 찍어요. 개인 채널. 15개를 찍어요? 그래서 한 달치를 쫙 올리고 끊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매일 시간을 낼 수 없잖아. 근데 어떤 분이 오늘은 화장이 왜 이래요? 뭐 이래요? 근데 나중에 너무 웃긴 게 한 번 화장해서 옷만 계속 갈아입는 거야, 여러분. 옷만 계속 갈아입고 머리 스타일 풀었다 묶었다 귀걸이 바꾸고 이래. 근데 하루에 15편을 몰아서 한꺼번에 찍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한 달치를 느긋하게 있는 거야. 3일에 한 번씩. 한 달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15개를? 없을 때는 시대의 만신을 다운받아서 올리죠. 그 다음에 신테마록 다운받아서 올리죠. 어쨌든 나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벌죠. 너무 바빠서 매번 찍지를 못해요. 유구링 마녀쌤 정말 너무너무 이쁘세요. 정말 팬이에요. 사랑하는 마녀쌤. 아, 감사해요. 근데 진짜 나 너무 예쁜 줄 착각해서. 나 이거 맨날 화장하고 정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여러분. 화장하시는 거는 추천드려요. 여러분, 저 진짜 맨 얼굴로 있는데 분위기가 이거 매장당할 것 같아. 야, 안 되겠다. 좀 발라야겠다. 쌤님 영광 띄우시면 목소리부터. 그건 있어요. 정말 내가 점을 볼 때는 목소리가 확 바뀌어. 나도 몰래 그러더라고. 좋아하시는 치킨 브랜드는 비비큐. 비비큐 맛있땡요. 쌤 인스타랑 유튜브 구독했어요. 너무 멋쁨이심. 그래 그러면 친추한 거지. 고마워. 사랑합니다 연블링. 수수하신 모습도 예쁘실 것 같아요. 그 맨얼굴 유튜브에 깠습니다. 그러니까 맨얼굴 동네 아줌마처럼 눈 이렇게 약간 부어있어요. 눈에 지방줄 많아요. 그래서 샤도우 많이 합니다. 문수인님 근황은요. 우리 딸내미가 몇 달 동안 안 나타난 이유는 코로나 대기 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못 움직이고 집에서 전화전화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격리기간 다 끝나고 그 우리 중국 신딸도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이 전보로 와갖고 석 달 동안 뚜껑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둘 다. 그래갖고 지금 다 끝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얼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뭐 이상하게 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멀쩡해. 그리고 테마록에서도 열심히 수발 잘 틀었어요. 아줌마 아니야. 영태야. 누누가 아니야. 아줌마야? 선녀라고 해도 지금 할건데 아줌마 안녕하세요. 너무했어 정말. 하성우 마녀쌤 운전할 때도 우아하고 똑하게 운전하고. 아 제가 취미가 카레 해설을 좀 했어요. 카레 해설을. 그래가지고 거의 기도 가면 우리 문수희 신딸하고 우리 중국 박홍희 신딸은 오줌 지렸어. 그리고 일단 창문 옆에 이거 천장에 매달고 쫄아서 가. 180 거의 200발 봐요. 운전 진짜 잘해. 그리고 이제 골프, 라켓볼, 당구, 테니스, 뭐 요가, 헬스 이런 거는 기본 운동. 헬스 되게 잘해요. 저 아직도 배에 식스팩이 있습니다. 우와 멋있다. 그리고 이제 권투도 좀 했고 특공무술 좀 해서 어디서 맞고 다니진 않아요. 정주행을 해주실 때 좋아요, 멋져요도 누르고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응원하는 메시지 남겨주시고 그리고 마녀꽃도 남겨주세요. 마녀가 댓글이 제일 없어요. 톡당해. 그렇다고 신도를 시키진 없잖아. 저 정말 요즘에 힘듭니다. 힘이 되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유빛깔님. 당신이 힘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뜨고 개는 무지개가 뜨는 날도 오기 때문에 이 시점이 시국이 나라가 전부 힘든 건 맞아요. 그 와중에서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 때는 힘든 걸 인정하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권해요. 그냥 그때는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되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드시면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공해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요. 3분 남았다뇨. 짜잔. 너무 아쉽네요. 아니야 다음 주 수요일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면 시대의 만신 오늘 보세요. 이다도시 그분이 나오셨는데 실물로 보니까 이뻐요. 그리고 정말 외국 사람이라서 다리가 길고 얼굴이 작아. 확실히. 그리고 옆에 있을 거다 오징어 같더라. 이게 한국 사람은 약간 퍼지잖아요. 이렇게 딱 모여서 괜찮더라고. 재밌게 봐주세요. 댓글마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 끝나고 시대만 신하는데 댓글이 없다. 그러면 미디꼬야 톡당해. 톡당해. 마녀쌤하고 헤어지려니 톡당해. 성아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써놨어. 얼굴이 볼터치 너무 빨개서 똑당해. 그래갖고 내가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거 카메라에 따라 다른 거라 실물은 안 빨개요. 그래. 막 웃었어. 장희빈님도 계시네. 아이디 웃긴다. 박정선. 신랑 수술 잘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박정선님의 남편 되시는 분 수술 잘 되시고 건강 회복하게끔 마녀가 기원 드립니다. 남일호 쌤 진정은 나도 몰라.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오면은 내가 스트리밍에서 얘기해 줄게요. 눈꽃 마녀님 수요일날 한 달 나오시나? 예, 한 달 동안 나올 계획이고 여러분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딸내미 딸내미 잘 지내고 있어. 너 내가 다음 주에는 우리 딸내미가 나와서 점사 부을 겁니다. 시켜 먹어야지. 학대할 거야. 신패밀리 나오지? 괴롭힐 거야. 학대할 거야. 딸내미가 와서 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대의 만신 실시간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이 없다고 톡장해. 다음 주 수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